자, 핫도리 영의자는요, 경시청 조사에서 사람을 태우려고 했다 라고 하는 취지의 진술을 합니다. 자, 도망치는 복수의 승객에게 라이터 오일을 뿌려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근데 그는 왜 이런 뜬금없는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도쿄도 조율실을 주행하고 있던 이 KO-센 특급 전철을 타고 있던 승객들을 찌르고 화재를 일으킨 자상 사건으로 살인미수 용의로 체포된 핫도리 교타 용의자. 자, 그는 후쿠오카시에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지인 등에 의하면 현지 중학교에서는 육상부에 속해 있었고 포환 던지기, 창 던지기와 비슷한 자베릭스로라는 게 있대. 이 자베릭스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뭐 카라데도 했다고 하고요. 자, 진학한 현지 고등학교에서는요, 카라데부에서 활동을 했고 모두들 말하기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핫도리 용의자의 고등학교 동창생은요, 고교 시절 그는 성실한 학생이었고 동아리 활동 가라데도 열심히 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동창들의 인터뷰들을 싸그리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의 동창들의 기억 속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죠? 감사합니다. 볼륨이 약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뉴스에 나온 여러 가지의 영상들을 제가 조합해서 가지고 오다 보니 볼륨을 다 이렇게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조금 볼륨을 조절하면서 좀 들려드리긴 할 거지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怒ったりとか、なんか切れたりみたいなのとかもなかったですし、ごくごく普通の事件を起こすような子じゃなかったからみんなびっくりしてたし、何があったんやろうみたいな感じ。でした。落ち着いた真面目な生徒だったというイメージ。一生懸命空手をやってて、部活に励んでるな。全くタバコ吸ったりだったり、勤務、髪染めるっていうイメージはもう本当になかったですね。悪い噂もなかったので。普通になんか優しい人でしたけどね、結構一人でいることとか多いな、友達があんまりいないとかよく聞いてたんで。どんな首相でした？あんまりちょっとこう頼りないっていうか、荒々しい人ではなかったですね、絶対。優しかったので、当時は。この笑顔が印象的で、自分たちはどっちかというと、その服部恭太しか知らないので、まあ、その計画の行動を起こす時から最後まで無理して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それについて聞いたときどう思われましたか？まあ、それをするタイプはなかったですね。びっくりしますね。最後に会ったのっていつですか？2017年とかですね。2017の成人式です。変わらず、小中変わらず、今と全然違うイメージです。その変わらず、おとなしい感じです。タバコも吸わんし、酒も草原飲まんし。なんかその電車の中でタバコ吸ってる動画とかもありましたけど、だいぶ最初違う人と思いましたもんね。 LINE とかでこう連絡取ったりとかは最近されてました？ LINE が消えて、LINE が消えて、成人式以降誰もわからなかったって感じです。その後行方がわからない。そうっす。この5年間は誰も知らんっすね。地元の子たちで集まって、わちゃわちゃ喋ってたみたいな感じですね。中心に立ってわわわ喋るっていうよりは、まあ端っこにいて、みたいな感じの、ジョーカーの格好をして、憧れていたっていうようなとは言ってたんですけど、映画が好きとかも聞いたことないです。そんな記憶はない。本当にどうして、何があってその格好をして、なんでそんな髪の色になってみたいな感じですよね。変わりすぎてました、とにかく。4年前の記憶では、なんかもう本当そんな病んでる感じでもなかったですし、
何かに悩んでるっていう感じにも見えなかった。この4年間で何があってそういうことをしようって思ったのかが不思議でならないですよ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도 그렇고 고등학교 부활동 후배부터 그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조용하고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뭔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았고 굉장히 약간 성실하고 참한, 야사시한, 친절한 느낌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누구도 그를 욕하는 동창생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는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중심부의 중심부의 PC방, 게임방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의 게임방은 한국식이랑 조금 달라서, 뭐, 그 게임방, 뭐, 네토카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숙박도 할 수 있고, 그 약간 방처럼 돼 있어서 방에서 이제 컴퓨터도 하고, 거기서 뭐 밥도 먹고 약간 그럴 수 있는 느낌의 네토카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아마 아르바이트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는 검은 머리에 검은테 안경을 쓰고, 그를 알고 있던 74세의 한 여성분은 그냥 아주 보통의 젊은이였는데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또 같은 반이었던 24살의 A씨는요,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머리를 금발로 물들이고 범행 후에 차 안에서 피 묻은 칼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은 정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라면서 자신의 눈을 의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눈에 띄지 않은 존재였던 핫도리 용의자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자, 한 관계자는요, 그가 일하고 있었던 이 네토카페에서 일어난 일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했다고 합니다. 자,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핫토리 용의자가 해세 29년 12월 가게의 샤워실에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합니다. 도찰 사건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 사건이 적발됐어요. 그리고 그 반년 전에도 비슷한 이 도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밝혀져서 트러블이 됐고 가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는요, 또 이제 그가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하고 있었던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져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요, 뭐 간호 헬퍼나 이런 뭐 요양 가는 그런 헬퍼 같은 거나 영업 일 이런 일들에게 전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콜센터에서 이제 영업으로 고객님들에게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텔레마케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측으로부터 배치 전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스스로 아, 조금만 둘게요 라고 하고 스스로 퇴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의 인스타그램으로 보여지는 계정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핫도리 큐타의 용의자는요, 과거에 후쿠오카시의 그 네토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자, 핫도리 큐타라는 계정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 프로필의 이미지가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네토카페 여러분 보면은 컴퓨터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만화책도 읽을 수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가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다. 그리고 약간 이름도 뭔가 일치해서 뭔가 핫토리 큐타의 인스타그램이 아닌가라고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프로필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름도 일치하고 만화를 좋아하니까 프로필이 애니메이션인 것도 핫토리 큐타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확증이 없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프로필 계정이 이미지가 원피스였다고 해요. 만화 원피스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는 라인에 그 누르나가 카톡 같은 거죠. 그 라인의 아이콘 프로필도 원피스의 캐릭터가 많았다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어요. 자, 라인의 아이콘도 원피스의 캐릭터를 만들 정도로 원피스를 좋아하고 있었던 핫도리 큐타의 용의자. 자, 인스타그램의 프로필 이미지도 원피스이기 때문에 뭔가 핫도리 큐타의 진짜 인스타그램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다가 조사를 하다가 뭔가 신경 쓰이는 트위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트위터였어요. 자, 뭐라고 돼 있냐. 할로윈 조커 코스프레를 하고 대량 살인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의 스토리가 게다가 친한 사람들을 향해 DM으로 범행 전에 보내져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너무 위험해서 글을 올리지 않았어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분합니다. 긴 글 실례했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올려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올리냐면 법률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업무상 이것이 만일 유언비어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뭔가 업무방해, 위력 등의 그런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를 글을 올려야 될지 신고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가 뭔가 이걸 하겠다라면서 스토리에 뭔가 올렸었는데 DM을 보내거나 이 사람이 아 가짜면 어떡하지? 진짜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분합니다. 주의를 시킬 수도 있었는데 라면서 이런 트위터를 올렸다고 합니다. 자, 사실 그가 빚을 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금융에서 빚을 막 거듭하면서 코베나 나고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즈니스 호텔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자, 그가 실제로 머물렀던 여관입니다. 자, 그는 사건 한 달 전인 9월 말에 한 달 동안 도쿄의 하치오지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에서 숙박을 했었어요. 체크아웃이 임박한 10월 31일에 범행을 저지른 거고요. 자, 머물고 있던 호텔 실내에서는요, 빈 라이터 오일통 22개가 발견됩니다. 대략 한 5리터 분입니다. 그가 나중에 진술을 하기로는 상경 후에 우에노의 전문점이나 그런 라이터 오일 파는 그런 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샀다. 칼로 죽일 수 없었을 경우에 많은 승객들에게 뿌려서 불에 태워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다. 라면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구입한 오일의 대부분을 페트병에 옮겨 담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페트병에 담긴 오일을 가지고 그 열차 안에 반입을 시킨 거죠. 자, 동기에 대해서도 점점 상세한 내용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확인한 거예요. 방송하기 전에 저녁 7시쯤 했던 일본 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는 오늘 그 7월 후쿠오카 본가를 나와서 코베 호텔 등을 전전했어요. 그러다가 코베 호텔에서 영화 배트맨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죠. 아, 다시 한번 조커에 심취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해요. 오늘 나온 뉴스예요. 자, 그는 또 조커가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조커 아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핫한 영화였죠. 그 조커의 주인공처럼 차려입은 것에 대해서 나는 조커를 동경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밝혀진 뉴스로는요 신주쿠에서 이 조커 옷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머리는요 사건 6일 전에 시부야의 헤어샵에서 머리를 염색한 걸 자백했다라고 또 오늘 긴급 뉴스에서 제가 접했습니다. 자, 조커를 동경하고 있었다. 동경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남을 그냥 걷더니 막 해치우니까요. 그래서 동경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심취했죠. 라고 직접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일에 실패하고 친구 관계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다가 6월쯤 대량 살인을 자행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잘 안 되고 교우 관계도 별로 좋지도 않고 거기다 여자친구랑도 헤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런저런 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 그냥 혼자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냥 6월달부터 다 사람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 봐봐. 그럼 죽고 싶으면 혼자 자살하면 되지. 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해치려고 하고 왜 이런 계획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다면 대량 살인을 해서 사형이 되고 싶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자살하기는 무서우니까 사람 막 다 죽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사형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계획을 했다고 뻔뻔하게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가족들, 그는 어떤 가정생활을 했길래 이런 위험한 계획을 하게 된 걸까요?
혹시 그의 가정사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가정사를 들려드릴게요. 자, 하타리 쿄타는요, 후쿠오카 시내 단지에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언급이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자 가정에서 자랐다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는 언제부터 없었을까? 이혼을 한 걸까? 아니면 돌아가신 걸까? 에 관련된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것, 그 일본의 박사이트라고 있는데 그 박사이라는 곳에서 적혀 있었습니다. 자, 박사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토리 쿄타의 아버지는 인기가 없었던 배우였던 것 같다. 하토리 쿄타가 태어나서 뭔가 같이 뭔가 생활력이 조금 부족했던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하토리 쿄타의 아버지가 출연했던 영화 누군지는 아직 모르고요. 아마 그냥 엑스트라 정도인 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하토리 쿄타의 용의자의 아버지가 잘 팔리지 않는 배우였다는 정보가 어디서 나왔냐. 내가 어디까지나 인터넷 정보이니까 확실한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모친으로부터 그에게 그랬대. 너의 아빠는 배우였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그가 영화를 좋아하고 자신이 동경하고 있던 그런 배우 조커가 자신이 스스로 돼서 뭔가 이 사건을 일으킨 건 아닐까 뭐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는 완전한 조커로 변할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들 이런 게 인터뷰한 사람들 말 들으면 그가 이제 한 손에는 칼을 든 나이프가 있었고 한 손은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배를 핀 이 손이 이렇게 벌벌벌벌벌벌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뭔가 배우가 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난 조커야 라고 빙의가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창생들 인터뷰를 보면은 그가 굉장히 순수했고 착하고 모범적이고 조용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계획하고 하니까 손을 막 이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주변에서 착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을 정도로 착하게 살아왔는데 평소와는 반대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완벽한 뭐 그런 배우가 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소문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모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는 어머니에게마저 버림을 받고 시설에서 자란 것 같다. 친구도 없었다. 근데 이 어머니에서 버림받고 시설에서 자랐다는 정보는 여러분 모두 루머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서은아 너 그래? 근데 오늘 뉴스에서 동급생이 성인식에서 마지막으로 걔를 만났고 그 이후에 걔 엄마한테 라인으로 묻고 연락해봤는데 어머니가 읽지 않은 것 같더라고? 읽지 않았다고 말했어. 어머니도 있고 라인도 교환하는 관계였던 것 같아 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동창생이 이 뉴스를 보고 그의 어머니에게 라인을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읽지 않았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는 뭐냐, 어머니랑 계속 어머니 친구 자신의 친구랑도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문자 주고받을 정도면 그와 그의 어머니도 물론 사이가 좋았다는 뜻이겠죠. 자, 하토리 쿄코의 용의자의 어머니는요, 아들을 버리기는커녕 굉장히 언제나 항상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자, 여성 혼자의 힘으로 길러준 모친에게 그도 맨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아마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하토리 쿄코의 비참한 성장 시절이라는 건 모두 유언비어고요. 모친과 사이가 좋았다. 그리고 하토리 쿄타가 걱정이 돼서 어머니가 항상 되게 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약간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가 없어도 외롭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굉장히 필사적으로 키우지 않으셨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심한 사건을 일으켜서 하토리 쿄타의 모친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하고 있진 않을지라고 생각해봅니다. 자, 그의 실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후쿠오카 카이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가 입고 있던 이 교복을 조사해보면 이 교복과 이 학교의 교장이나 이런 게 모두 일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후쿠오카 카이세이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새로운 교복이 나왔다고 해요. 자, 후쿠오카 카이세이 고등학교 홈페이지에는 하토리 쿄타 용의자가 입고 있는 유니폼이 아니라 다른 교복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교복이 바뀐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토리 쿄토 용의자는요, 카라데 부의 주장을 맡고 있었어요. 자, 눈썹이나 머리 모양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미지는 성실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죠. 동아리 주장을 맡을 정도로 신뢰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 학교의 교칙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머리 모양에 관해서 교칙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도 아, 교칙 진짜 장난 아니야 라고 입소문을 탈 정도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앞머리는 눈썹에 걸리지 않아야 돼. 눈썹 위에로 잘라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오래된 교칙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른 학교는 몰라도요, 매 월별로 검사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무래도 좀 촌스럽게 되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빨리 자라는 사람은 막 매달 또 머리 또 잘라야 되고, 막 이런 고등학생에게는 조금 돈 지출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인데,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는 교칙을 굳게 지키며 머리도 짧고 눈썹을 다듬거나 이러지도 않고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관호관계, 그러니까 그런 뭔가 누굴 돕는 이런 일에 종사를 했다면 그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간호의 길을 선택했을 텐데, 어쩌다가 그가 이런 어마무시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자, 거기 승객이 당시 타고 있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아, 정말 내가 타고 있는 이 차량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아,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일단 막 사람들이 막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라인으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엄마,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엄마 늘 고마웠어요. 라면서 자신의 엄마나 가족에게 라인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승객들은요, 후방 차량으로 대피를 했고요. 문을 열어줘요. 아까 여러분들이 실제 들어보셨겠지만 저 내릴 거야, 문 좀 열어, 왜 문을 안 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까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요, 문이 끝내 열리지 않았고 창문으로 열어가지고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 동영상을 촬영한 승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간신히 생명을 건져서 탈출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라면서 현장의 상황을 증언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팡 하고 아까 전에 뭔가 불이 팍 터졌잖아요. 그 폭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바로 옆 칸에 차량이었어요. 바로 옆 칸이었는데 눈으로 봤을 때 불꽃이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핫토리 용의자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을 태우려고 생각했어요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 차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분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게요. 後ろの方で怒鳴り声みたいなのがあったの聞こえたので、みんなが本気でこれやばいんじゃないということで、一斉にどんどん逃げ出して、犯人と思われる方が刃物を持ってきたので、刃物をちらつかせながら液体をペットボトルから出して車内にまいて、おそらく火をつけた。ただ事じゃないことが起こってるんだな。이 사람들은 부부야, 부부. 부부가 같이 전차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私か主人かどちらかが刺され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という恐怖。乗客の方が慌てて逃げ。그러니까 이게 남성, 이게 남편분이고 저기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게 부인분이세요. 데코라레데 여성의 카타와 희메이 데스카네. 제가 놓았던 차량의 연결의 부분에 점점점 사람이 담아뜨게 타치오조스를 요나 상황이 났다는 흐리무크토. 레이세니 というかですね. 막 단단토 나이프를 유스라세나가라 歩いてきて はい、追い詰めたっていうような雰囲気は感じ取れましたね。ペットボトルだったんですけども、液体が入った団子状態になっている乗客に向けて液体を振りまいた。放射状に頭の上からかけるような感じ。逃げるならこのタイミング、この状況だったらナイフは使えないだろうと思って、犯人の左脇ですかね、隙を見てこうかけ抜けて私が逃げて、 妻가 앞서 犯人の右側から逃げて、車両を移動して来られる方ですとか隣に座って来られる方がやはりすごく恐怖に感じました。様子を振り返りました。刃渡り30センチぐらい
な、自分はもうちょっと長く見えたんですけど、の刃物を持ってなんかこういう感じでこう振り回して歩いてくる犯人がいて、でそれが火をつけて京王線、まあ、炎上したような。愉快犯だったら自分たちがこうビビって、他の人もすごいビビってる状態だったんで楽しんでるとかっていう表情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本当無表情で無感情で、だからロボットみたいな感じだったんですよね。なんか言い方がいいのか分かりませんけど、本当キラーマシン、本当にその刃渡りだとしたらキラーマシンみたいな、もう感情がない。だから本当にその刃渡りこう来たらもう誰か、ね、刺さったり切られるなって思ったんで、はい。これが、その事件当時にしてたマスクで、多分鼻と口の形なんですか、多分息吸ったタイミングのその爆発だったんで、かそこがちょっと破れちゃって、そういえばなんか息が吸いやすかったんですよね。まあ、ずっと有毒ガスが出てたんで、ちょっとこうやってやった時になんか変だなと思ったら、あ、穴開いてると思って、髪の毛もたたそうチリチリになっちゃったり、まつ毛眉毛もちょっとなっちゃったんですけど、まあ昨日も一昨日もやっぱ通勤で自分電車乗って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こう周りの人っていうのがどういう人が乗ってる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追っちゃってる自分がいるんですよね。で今向こうの車両から一人こっちに来ようとしてるけど大丈夫かなとか、車両の全員の顔大丈夫かなって見回しましたからね。はい、非常口の場所とか逃げるルートとか事前に知識だけでも持っておいた方が間違いないなと思いました。자 그렇죠. 이렇게 이런 상황을 하다 보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전철 안에서도 누가 한 명이 좀 움직이려고 하면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괜찮은 건가? 라면서 계속 그렇던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부부가 함께 탔는데 남편이 찌르거나 내가 찌르거나 누군가 찌르는 거 아닌가? 라면서 굉장히 공포에 떠셨다고 하기도 하고, 이 차 내에 있던 모든 분들이 다 아마 엄청난 공포감을 맛보셨을 거예요. 그 마스크 쓰신 분도 마스크를 보여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머리털이나 눈썹, 속눈썹들이 다 이렇게 지글지글지글하게 다 탄 모양 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자, 핫도리 용의자는요, 달려온 경찰관에 대해서 막, 아, 저리 가! 막, 나는 집어대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날뛰지 않았고, 그 경찰관이 나이프 버려! 라고 했더니, 그 칼 그냥 버렸대. 그리고 칼을 시트에 두고 되게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사건 발생 불과 5분 뒤인 8월 8시 1분에 촬영된 11초짜리 영상을 보면, 놀랍게도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어요. 이렇게 담배를 태우고 있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담배를 이렇게 태우고 있는데, 자, 범행을 마친 뒤에 이제 이 촬영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찍었을 거 아니야. 근데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 이렇게 말해. 보시다시피 범인도 손을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영상을 직접 찍은 이 사람의 인터뷰 영상 한번 이렇게 보실게요. 顔は 뭔가 자신만만 やってやった 感もある 様子で 右手 나이프 持って 左手で もう震えながらタバコ吸って。그래서보시면여러분들아시겠지만약간이렇게닦다가뭐잠깐이렇게했다가손을약간좀주체못하는약간그런느낌이야。이쪽에는나이프를들고있었죠。자，그도사실은되게약간뭐킬러머신처럼보였다。아마무표정이었다。만약에육회범，아까자막으로보이시겠지만만약에이게사람을죽이면서약간그렇게방화를저지르거나이러면서사람들이꺄꺄어떻게막이런모습을즐기는사람이라면，이런사건을저지르면서 막이러면서자신이저지른범행에굉장히약간뭔가기뻐하거나즐거워하는모습이있어야되는데，무표정에무감정으로보였고로봇으로보였다라고말을해요。그러면서그렇게보였던그도사실은조금뭔가속으로떨고있었던건아닌가이제그런생각이듭니다。자，밖에서범인이담배를피워서오른손에칼을들고계속떨고있던모습을5분정도
저렇게 앉아 있었다고 해요. 자, 승강장과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어서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막 소란을 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자, 뉴스에서도 번복된 이 영상을 보고 의문스럽게 생각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건 차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철도 멈추기까지 했어. 그런데 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은 거야? 왜 승객들이 창문으로 탈출한 거야? 아까 채팅창에서도 막 어머 창문으로 지금 나가는 거야? 막 이런 채팅창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왜 승객들은 창문으로 탈출을 해야만 했을까요? 피난이 늦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습격당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연기 유독가스가 막 나고 있는데 그거 마시고 정말 쓰러지는 더 크게 중상을 입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정차 위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KU에 의하면 해당 열차는 주행 중에 수동으로 문을 열기 위한 비상용이 도어코크라고 하거든요. 도어코크, 이거 비상 레벨이라고 하나? 이거를 누른 거예요. 이것을 눌렀고 그 운전석에 당연히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램프가 켜졌겠죠. 그래서 긴급 정지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 이 어떤 이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범인과 같은 칸에 있다가 이리 도망을 온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도망을 왔고 이 범인이 그냥 막 지나가요. 거기서 거기다가 불을 저지른 겁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 5호선에다가 그 다음에 히어츠개로 불을 붙이고 그래서 이 도망갔던 이 남자가 이 운전하고 있는 차장한테 가가지고 지금 어떤 칼 들고 있는 남자가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기 있는 남성 있죠. 이 남성이 인터뷰한 장면이 있어서 그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어떤 인터뷰를 하는지 함께 보실 거예요. 대체 차장은 뭐를 했고 왜 승객들이 문으로 못 나가고 창문으로 도망쳐만 했는지 인터뷰 장면 보시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豆腐を出たしばらくしたらなんかみんな逃げ出したんですよ。私も驚いて見たらなんかスプレー撒いてる人がいたんでね。これちょっとまずいなと思って。私すぐ左、ドア側に2、3人いたんで私もそれ一緒になって隠れたわけですね。で犯人見たらその刃物を近く使わせながら来たんですよ。で駅に止まってもそのままずっと電話中でその間後ろの方に2、30人人がねもう逃れてきてでいつドア開くのかなと思って待ってたんですけど全然開かなかったんですね。車掌さんはずっともう電話で話し中で10分ぐらい経った時に誰かがねその非常コックでドアを開けてくれたんですよ。機上レベル？じゃそれもお客さん乗客の手でってことですよね。だと思います。ドア開けてそれでホームドアじゃないですか。それも開けてくれて誰かがそれを押さえてましたね。閉まんないようにだけど、だからちょっと斜めになったけどそこでなんとか出られました。まずね駅に着いたら、ね、ドアを開けるべきですよね。みんなそれ期待してすぐの待ってたわけだから。자, 그렇죠. 아니 문을 기다렸으면 당연히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더 많은 승객들이 지금 차는 멈췄는데 문은 안 열어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왜 그랬냐 봤더니 열차가 긴급 정차한 그 고크로역은요 이 그 신주쿠 후다 조후 히다큐와 함께 몇 안 되는 스크린 도어 설치가 있어요. 한국은 전면적으로 웬만한 전철에 다 홈 도어가 있나요? 제가 한국을 잘 그 전철을 안 가본 지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스크린 도어는 다 한국은 당연히 있죠. 근데 일본은 사실 아직 스크린 도어가 설치가 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스크린 도어랑 같이 이렇게 그 전철이랑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차 위치보다 살짝 비켜서 정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크린 도어랑 차량 위치 문이 어긋난 거예요. 어긋나가지고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개요 전철은 통상 약 2m 앞에 정차했기 때문에 승객의 전락 방지를 위해서 문을 열지 못했다. 왜냐면 이게 문이 안 맞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문을 열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실 뭐 내가 대응한 건 별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인식을 보이기도 했지만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일본 전차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은 거리에도 문을 절대 전차 문을 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당시 이 동그란 안에 있는 게 바로 그 범인이에요. 핫토리 범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시간대인데요. 7시 54분에 초우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7시 56분에 비상 통보 장치, 그 아까 비상 그 토크 있잖아. 그걸 그게 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1분 57분에 이제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브레이크가 조작되죠. 그리고 7시 57분 문이 열리지 않자 승객들이 창문으로 대피합니다. 자, 홈 문에는요, 선로 쪽에서 문을 열 수 있는 비상 개피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부분의 문이 스크린 그 홈도어, 홈도어랑 너무 크게 어긋나 버려가지고 이 버튼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긴급시 차량에서 탈출 방법을 정말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 일본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 그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하나는 긴급시에도 확실한 그런 소장의 정차 위치에 딱 정확하게 정차하게 하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정차 위치가 어긋나도 탈출할 수 있는 뭔가 홈 도어를 도입을 해야 되잖아. 맞잖아요. 자, 재래선의 비상용 도어콕은요, 주행 중에도 운행이 할 수 있어요. 도어가를 누를 수 있어. 뭔가 비상 일이 있을 때는. 자, 그런데 주행 중인 차량에서 막 전차가 달리고 있어. 거기서 어떻게 탈출할 거야? 현실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자, 이번 사건에는 주행 중인 비상용 도어콕의 조작이 없었으면, 만약에 그걸 누르지 않았다면 제자리에 정차할 수 있어서 차량 도어도 홈 도어도 열 수 있었는데, 이 비상용 도어콕이 사실 승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오히려 이 비상 도어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피난의 곤란을 겪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걸 눌렀고, 그래서 제가 정차했는데 스크린 도어랑 어긋났고, 그래서 문이 안 열렸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 이 비상 이게 뭐 무슨 소용이야? 무소용이잖아, 맞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고속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신칸센 같은 경우에는요, 비상료 도어콕의 뚜껑을 잠그고 취급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홈 도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스크린 도어죠. 자, 사실 이게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뭔가 누가 뛰어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크린 도어가 만들어진 건데, 사실 이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차량이 딱 멈췄을 때 이 스크린 도어랑 차량이랑 딱 맞아야지만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이런 큰 제약이 발생하게 돼버린 거죠. 그 때문에 고장시나 뭔가 이런 긴급시에는 홈 도어에 뭔가 스크린 도어에 비상 탈출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열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스크린 도어도 종류가 되게 많대요. 그 구조는 기종에 따라 되게 다양하다고 합니다. 스크린 도어 보급에 의해서 굉장히 여러 회사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 거 아니야. 그 스크린 도어를 제조하고 있긴 한데, 스크린 도어가 이 뭐 구조와 이런 조작 방법을 좀 뭔가 그 어떤 회사들이 뭔가 좀 이렇게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 바로 도쿄 메트로 남북구선 게이오센 후다역에 설치되어 있는 선로와 호는, 여러분들 한국의 스크린 도어는 전면적으로 다 막아져 있죠. 스크린 도어가 아예 이렇게 다 막아져 있죠. 이렇게 홈도어처럼 이렇게 그냥 전철 반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또 문제인 거야.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전면 스크린 경우가 있을 때 풀 스크린, 그게 만약에 있다면 정말 이렇게 창문으로 탈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 끔찍하죠. 자, 현재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뭐 남북구선 뭐 후다역 뭐 이런 데 전면적으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다가 풀 스크린 도어가.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막 돼 가지고 이제 그 국토교통성은요, 열차 문과 이제 승강장이 어긋난 경우 긴급시 문을 열어 승객을 유도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KO선에 의하면 만일 이번 사건으로 후다역의 정차, 하나 앞 정거장이었던 후다역의 전차에서 똑같이 차량의 스크린 도어가 도어랑 차량이랑 어긋났을 경우 승객을 뭔가 이렇게 앞으로 선두까지 유도해가지고 승무용 도어가 있대. 승무용 도어로 빨리 피난시키게 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남북구선을 운행하고 있는 도쿄 메트로에게도 물어봤더니 역시 탈출구는 승강장 양 끝에만 있고 비상시에도 역에 자동 정차해서 문을 연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피 형태를 취할 수가 없는 경우죠. 양 끝에 있으니까 범인이 여기 있으면 일로 못 갈 거 아니야. 맞잖아. 그리고 일로 갔는데 그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맞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이렇게 어긋나면 또 못 나가는데. 맞죠? 자, 사관은 언제나 이런 문제점에 이렇게 이런 문제점을 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까지 한정된 노선밖에 설치되어 보지 않았던 홈도어가 급속도로 지금 일본에서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안전대책은 뭔가 성립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번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다른 혹시나 모를 모방범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사건에 직면한다면 굉장히 긴급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빨리 일본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 남자애가 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앉아있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다른 사람처럼 끝까지 승객들인데 쫓아가가지고 칼부림을 하거나 방화를 했을 경우에 이 안에 사람 다 죽었어. 그쵸?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자, 당시 모습입니다. 사건 직후 게이오센 차내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인데요. 바닥에 액체가 퍼져 퍼져가지고 있는 페트병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검은 천 같은 것도 그리고 문 옆 좌석 부분에 보면은 불에 탄 뒤인지 이렇게 차 의자가 이제 껍데기가 벗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페트병이 떨어져 있죠. 자, 용의자 예, 남자는 페트병 몇 개의 라이터 오일을 반입을 해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서 차내에는 큰 불기둥이 막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화재가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석의 일부만 탔을 뿐 크게 차량에 연소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도쿄 소방청에 의하면 소방차 31대가 출동해서 오후 8시 반경에는 모두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자, 당시 체포됐을 때 그의 모습입니다. 실제 그 장면 좀 보여드릴게요. 셔터 소리 장난 아니지. 근데 되게 되게 그냥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 진짜. 뭐 이런 모습이에요. 체포되고 있는데 그냥 토돌토돌 그냥 모든 걸 납득하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행 중에 게이오센 차내에서 남성 승객을 그 72세 할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체포된 이 하토리쿄타 용의자 24살 11일 검찰에 신병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자, 경찰청은요. 다시 할게요. 노래 소리 너무 큰 것 같아요. 자, 주행 중에 게이오센 차내에서 남성 승객 72세 노인을 칼로 찌르고 체포된 하토리쿄타 용의자 그리고 방화까지 저질렀죠. 그가 검찰에 신병으로 보내졌습니다. 자, 경시청은 향후 다른 승객에 대한 살인미수 용의로의 입건도 생각해놓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시청에 의하면요, 하토리 용의자는 자신이 저지른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용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을 죽여서 되게 대량으로 살인사건을 저질러서 사형이 되고 싶었다. 두 명 이상을 죽이면 사형이 된다고 생각했다. 사람을 죽이고 사형이 되고 싶었다. 누구라도 좋았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범죄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고베나 나고야를 전전하며 체재 비용은 대부업체에 빌렸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갚을 생각은 없었다고 그가 직접 진술을 했어요. 자, 당초에는 범행 장소로 시부야에서 사건을 저지르려고 생각했는데 할로윈에서 사람이 많은 가운데 칼을 이렇게 팍 난도질해갖고 사람들을 죽일 생각이었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핫도리 용의자는요, 조커는 왜 조커 복장을 입었냐고 했더니 조커는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에 난 끌렸어 라고 말을 했대.
그래서 아마 그게 약간 로봇처럼 감정이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한 건 조커를 따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의 실패나 친구 관계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다. 굉장히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승객을 칼로 찌르고 전철을 태워가지고 사람을 태워 죽여버리려고 했다라고 했던 그런 그의 잔인한 사고방식. 자, 범죄 심리학 대구지 야수의 귀신은 이렇게 말해요.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나는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지 못해 라는 불만에서 사회의 안갚음을 하고 싶다는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타인을 끌어들이는 이런 무차별 테러를 일으킴으로써 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라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 걸로 보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더군다나 그는 스스로 죽지 못해 사형당하고 싶었다는 말을 하니 너무나도 방자하고 오만 방자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할로윈데이이기 때문에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당시에 찍힌 사건이라서 아직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재판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건이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원하셔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마 지금 11월 제 6일 날 방송을 시작했어요. 지금 새벽이 지나서 7일인데 이제 11월 6일 날 제가 방송을 했으니 아마 한국 유튜버 최초 아닌가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죠?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다. 정말 궁금했는데 정말 좀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구독 한번 이렇게 널리 좀 퍼뜨려주세요. 자, 그러면 저 K짱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 K짱 제보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사건들을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